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 인사드립니다. 네, 제품 강의를 네, 제품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식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왔고요. 네, 운영하던 도중에 저희 가게에 오신 분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품으로 이 사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보상 플랜으로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네,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좌우로 돈이 들어 포인트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제품을 2년, 3년 쓰시고 오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그때에서 알아보시고. 근데 그렇게 제품을 열심히 쓰시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랑 제품을 아예 안 써보고 그냥 돈만 생각하고 여기 온 저는 그 사업의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보상 플랜만 보고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로 제품부터 먼저 정확하게 써보시는 게 이 사업의 포인트, 이 사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가서 이제 제품을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효과로 말하고 특징으로 팔아라. 근데 또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르거든요. 알고 있으면 내가 알 때 힘이 달라요. 모르고 얘기할 때랑 알고 얘기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우선 내가 먼저 꼼꼼하게 써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도 알고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위에 답이 나왔네요. 애터미 친생 유산균 템플러스 네, 장에 관한 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 면역력 높이는 5대 지수 관리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높이는 게 우리의 위생지수, 그리고 체온지수, 소화, 효소, 섬유질 지수, 그리고 수분지수, 그리고 생체 리듬지수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어떠한 이제 음식 조절과 어떠한 이제 운동과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됐을 때 이런 지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결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저를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복용을 해야 되냐, 그러려면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음식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계속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그냥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또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같이 먹고 그러죠.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갔을 때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 간식을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먹으니까 같이 먹어요. 아마 애터미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또 먹는 일들이 잦아지고 그래서 꼭 애터미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사회가 우리가 만나며 먹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많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계속 망가뜨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 있어요.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랑 다르게. 예,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현명한 사람들은 보니까 요런 이제 음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부분,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요렇게
제품을 선택을 해서 나의 이런 어떠한 나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갖고 온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우리는 왜 먹어야 할까요? 네, 유산균이 왜 먹어야죠? 우리 몸에는 그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장에서 70%의 70%의 면역이 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을 보면은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 그리고 무해균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해균만 있어서 장이 건강할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85%의 유익균과 그리고 15%의 유해균이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장내 환경이 더 건강한 그런 장내 환경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진짜 100% 유익균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어떻게 넘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낫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또 무해균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무해균은 어떤 이제 유익균이 더 이제 활발하게 작용을 할 때 무해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유익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몸속에 유해균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 무해균은 이쪽 유해균의 편을 또 듭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내 환경은 85%에 15%로 요런 부분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산균은 적산을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미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산균 하면은 뭘 많이 생각하냐면 그 요구르트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구르트가 아니라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막걸리. 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막걸리에도 유산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우리가 이제 맵기마다 즐겨 먹는 김치에 유산균 범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젓갈이나 이런 데도 유산균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은, 된장, 청국장. 예, 여기도 있냐 하면, 또 이제 그 가공식품, 치즈나 이제 그런 그 버터 같은 데도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공식품에는, 왜냐면 가공식품에는 그 세균을 억제하는 살균제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많이 존재하지만, 하지는 않지만은 수제로 만든 치즈 이런 데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런 도움을 받지만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도 그런 걸 위주로 섭취했을 때 나한테 좋은 유산균이, 좋은 유익균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병원 같은 데서 우리가 항생제나 감기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을 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꼭 유산균이,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제는 왜 들어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 유익균이 되게 긴장되네요. 네. 네. 네,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익균을 이제 같이 죽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나쁜 세포를 죽이려고 항생제를 먹는 건데,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유해균도 죽이는 동시에 유익균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당장 감기는 떨어졌어요. 근데 유익균이 계속 죽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감기를 더 빨리, 더 자주 걸리는 그런 애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제 많이 체험해가지고 우리의 유산균과 그리고 이제 저희의 또 이제 주력 제품 해모임으로 그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항생제를 먹느니 그 해모임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많이 망설였는데, 차라리 항생제를 먹느니 우리의 주력 제품 해모임도 같이 먹여야겠다. 이래서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한테도 유산균은 정말로 이제 많이 권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 속에서 이제 유산균을 먹고 나서 유산균이 장까지 건너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까지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유산균이 장 속에 가서 일을 하게 하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유산균을 먹었을 때 많은 유산균들이 이 열과 산에 약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나면 거의 90% 이상은 다 죽는다고 보죠. 위산에서 다 죽어서 장까지 건너가는 유산균은 한 10마리 정도? 100억 마리라 그러면 한 10마리 정도밖에 건너가는 게 없대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 산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부분이 공복에 유산균을 물을 많이 드시면서 드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자료를 찾으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또 바뀌더라고요. 이게 연구하는 분들도 이렇게 연구를 했다가 또 다른 연구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산이 너무 이제 산이 이제 아주 강력한 위산이 물 한 컵으로 희석이 되지 않는답니다. 물 한 컵으로 절대 희석이 되지 않고 그걸 만약 희석한다 그러면 욕조에다가 물을 한 욕조를 부어가지고 그 욕조 한 두 개를 마셨을 때 희석이 될까 말까 이 정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드실 때는 꼭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 그것도 이제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나한테 맞춰서 우리가 일단은 이 제품을 먹어봤을 때 알겠죠. 네, 그래서 섭취를 하는데 우리 유산균을 섭취를 했을 때 장 속에서 이렇게 유산균이 젖산을 생성해서 생성시켜가지고 산성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산성화를 만들면서 우리 장내를 장내에 코팅막을 만들어서 우리 장을 보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솔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좋은 유산균들이 서식할 수 있게끔 좋은 유익균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내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죠. 유산균을 드셔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사람, 뭐 숙변, 변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예, 비만인 사람, 예, 여러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런 분들한테도 유산균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을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이렇게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왜 애터미 유산균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여기 보시면 가성비 9시라고 나와 있어요. 4개월분이 5만 2천 원이거든요. 한 달분이 13,000원. 그리고 품질이 굿. 투입균부터 300억 마리예요. 그래서 보장균이 30억 마리. 네, 제가 자료를 이제 유산균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뭐 10억 마리, 20억 마리 이런 유산균들이 많아요. 그리고 100억 마리, 100억 마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0억 마리라고 이제 아주 크게 이제 붙여놔요. 보면은 100억 마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애터미 유산균은 시작부터 300억 마리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 마리를 하는 그 유산균의 가격이 제가 여기서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것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밑에 보겠습니다. 편리함. 예, 여기 보시면 왜 편리하냐. 예, 이렇게 한 포씩 돼 있어서 가루로 돼 있는데 수시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산균을 드실 때 부원력,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요즘은 같이 드시라고 그러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유산균을 사서 드시고 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또 따로 사서 드시라고 하는데 비용이 따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편리하다. 한꺼번에 드실 수 있고 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허 유산균 2종까지 해서 우리는 템플러스 2종까지 해서 12종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산균 중에 특허 유산균 두 개만 이제 소개한다 그러면 UAS 로셀 랩스에서 DDS1이라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 그 동물 실험과 또 인체 적용 실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은 그렇게 생존이 그러니까 생존력이 우수하고 유해
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사다 보다 보면은 요 DDS1에 성분이 들어간 이런 유산균이다 그러면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들의 유산균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DDS1 하면 이제 벌써 유산균의 가격이 훌쩍 예,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다국적 유산균 기업인 러셀사의 이제 그 마이크로 캡슐 공법.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나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쌌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제 쌓았기 때문에 유산균이 그 안에서 잘 살아서 장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유산균들이 오 특허 두 개만 가지고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장까지 잘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00억 마리를 투입했는데 마지막까지 포장균이 1년이 유통기한이 1년이거든요. 1년이 다 지나고 나서도 30억 마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균은 산에 약하고 장에 미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법으로 인해서 더 장 속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유산균은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그런 유산균이거든요. 보통 유산균은 냉장 보관이 돼서 얼음팩이 같이 오는 그런 유산균들이 많아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은 그 부분에서도 수시로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고 냉장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장 그 열에 약하다고 그랬는데 열에 강하게 그렇게 만든 유산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산균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유산균인데 또 이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 되냐? 아까 이제 그 공복에 이제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부분을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공복에 이제 위산을 희석하면서 먹는 그 부분이 지금 나온 결과라는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음식물을 이제 먹었을 때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강산이 약산으로 이제 변해갈 때 점점 이렇게 약하게 될 때 그때 십이지장의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십이지장에 들어가서 그 십이지장에서 다시 소장으로 건너갈 때 우리의 이 장내 환경이 pH가 중성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약 2시간 이후에 우리의 이 장내가 pH 지수가 중성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시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예,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근데 또 한 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찾아보면은 진짜 유산균을 언제 먹어야지 정확한 답이 있는지 이건 없더라고요. 한 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그 유명한 생물학자 이런 이제 정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런 분한테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이없다는 식으로 자기는 지금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정말 이 건강식품을 먹는데 언제 먹어야 되는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드시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한다고 칭찬까지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한의사분들이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정확한 시간대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굳이 따지고 들자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2시간 이후에 중성으로 바뀌어 있을 때 그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애터미 유산균은요. 어떠냐면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우리는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릴 때는 돌도 씹어먹는 나이다. 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 아직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생활 패턴과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운전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이 활발하지 않고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더부룩해요. 더부룩할 때
우리는 현명하게 우리의 제품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파인자임을 먹었어요. 그럼 파인자임을 드시면 파인자임은 파인애플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음식물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파인자임을 먹어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유산균을 같이 먹었더니 나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꼭 드시고 나서 유산이 많이 나오는 그때 유산균을 먹었는데도 이건 어쩌면 DDS1의 그 특허 균주 그리고 마이크로 공법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잘 살아서 장까지 갔기 때문에 내 이 장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또 드시면서 이제 그 사례들이 많은데 저는 유산균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이 분은 고기를 일단은 못 드셔요. 기름진 거. 드시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요. 그리고 우유도 못 드셔요. 우유 드시면 바로 직행. 근데 이분이 이럴 때는 유산균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단단한 변을 보는 사람이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른 변을 보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지 말아야 되나? 유산균을 먹으면 더 무르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무른 변도 일종 변비에 속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세요. 우리 유산균을 드셔보세요. 이제 권했는데 4개월을 꾸준히 먹었어요. 꾸준히 먹었는데 언니 효과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만 더 드셔보세요. 계속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꾸준히 먹어보더니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서 언니 나 양꼬치를 먹을 수 있어요. 양꼬치 사장님이었거든요. 젊은 이제 사모님인데 본인이 이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양꼬치를 한 번도 못 먹는 거예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근데 나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의 유산균을 또 한 번 증명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어떠한 스트레스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장염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염에 유산균을 먹는 건 제일 처음에 저희 딸로 인해서 딸이 주말에 이제 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장염이 걸렸는데 가봐야지 응급실 밖에 문을 안 열어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응급실 가봐야 응급실에서 대처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수건 하나 주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쏘고 설사하고 이러는 애한테 유산균을 한 6포를 2개씩 나눠서 텀을 주고 먹였어요. 또 먹였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탈수 상황이 올까봐 이제 물을 계속 먹는데 그 물에다가 비타민 C를 같이 타서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이 아이가 설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도 멈췄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장염이 있는 사람,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무조건 우리 유산균을 한꺼번에 6개씩 따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도 가끔 이제 뭐 여름에나 이제 상한 음식 먹었거나 이제 좀 안 좋을 때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먹었을 때 이럴 때도 좋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많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갑자기 차에서 차가운 음료를 이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장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 중이어서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유산균을 한 8개를 한꺼번에 먹고 나서 바로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뭐 장 트러블이 났었나? 이 정도로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약국 가서 약 사서 드시지 말고 그냥 우리 유산균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요. 이 유산균은 애터미 유산균은 어른들만 먹어야 되나요? 아이들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동생이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임신 중에부터 유산균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계속 본인도 엄마의 장이 건강해야지 아이도 태어났을 때 그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먹으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갓 태어난 아이들은 그 변이 푸른색 그런 변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 이제 뭐 밥 이제 젖도 잘 먹고 잘 자고 했는데도 떼쓰고 계속 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장 트러블, 배가 아파서 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젖도 먹고 분유도 먹는데 그게 다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이도 물을 따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물 조금 이제 아이한테 이제 먹이면서 거기에다가 유산균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타서 갓 난 애기 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푸른 변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노란 예, 그런 변을 보고 잘 먹고 잘 자고 때도 안 쓰고 예, 이런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갓 난 아기부터 먹였다. 예,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아이들한테도 애터미 유산균을 먹여서 좋은 도움을 많이 받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몸속에 유익균이 많으면 그 유익균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분 나쁜 스폰서, 기분 나쁜 파트너 봤을 때 얼른 유산균을 먹여서 유익균들이 발동하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게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진짜 속이 더부룩해도 기분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은 진짜 모든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건강식품을 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강식품들이 우리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장을 통해서 뭐 십이지장 거쳐서 대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영양분들이 이렇게 섭취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섭취가 되게 하려면 진짜 유산균 으로 먼저 나의 장내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차이저 따변 만지저우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 변을 내 몸속에 갖고 온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변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스 차고 배가 팽창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대장 증후군 때문에 장에 유해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 변을 갖고 온 동네를 활보하지 마시고 예, 우리 애터미 유산균으로 나의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장을 갖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산균은 또 예, 요거 아까 프리바이오틱스고 유산균은 어떤 제품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저는 아까 비타민C하고 딸한테 그렇게 먹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텀을 주고 먹였냐면 그 비타민C의 산성에 의해서 유산균이 죽을까 봐 그래서 텀을 주고 먹였었는데 그걸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타민C의 항산화 그리고 항염 그다음에 또 이제 항노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 유산균과 이제 어우러져서 항염증에 이제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유산균을 번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C의 섭취가. 그래서 비타민 C랑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톡스 할 때 유산균하고 비타민 C하고 파인자임하고 그 신층수에다 섞어서 같이 드셨잖아요. 그거 디톡스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산균을 오메가3랑 같이 먹어라. 예,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이제 주장에서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오메가3의 기름이 유산균을 이렇게 싸서 예,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 아시토스 필러스라는 이 유산균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그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오메가3를 같이 드셨을 때도 내 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했는데 다시 이제 흡수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좋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유산균과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드셨을 때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 D. 비타민 D도 같이 드셨을 때 체내에서 우리가 그 비타민 D가 적게 잘 합성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유산균과 같이 먹었을 때 체내에서 합성되는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를 봤을 때 우리 애터미 제품에서 뭘 드시면 돼요? 칼슘. 칼슘을 드시면 거기 안에 비타민 K,
망간 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드셔서 도움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유산균과 밀크시스를 같이 드셨을 때도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장하고 그 간이 서로 이제 순환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하고 밀크시스를 같이 드셔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같이 먹으면 또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거를 한 개만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한 개 있던데 유산균과 같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그 항균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항균 작용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유산균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하고 우리 구미 프로폴리스 먹는 거 있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드시는 게 조금 텀을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이 부원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부원료들을 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부원료를 넣어놓고 프리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이름을 따로 달아서 돈을 받고 따로 팝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팔지 않고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를 한 포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드실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이제 경제까지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현명하게 나의 생활에 활용을 해서 나의 장도 지키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 또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의 장도 함께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저의 유산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